끝입니다. 그럼 저거 걸렸으니까 다른 건 보여드려야지. 오케이, 파이팅이 파이팅이. 알았어 알았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번엔 좀 매너 채팅 해주세요, 여러분들. 찾고 있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좀 이따 보자. 내가 볼 때 보자.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배럭 더블 111은 말 그대로 111이 원래 뭐예요? 배럭 팩 스타포트잖아요. 근데 원래 111은 팩 짓고 더블인데 이거는 배럭 더블 111이에요. 제가 이 빌드는 사실 제일 먼저 썼거든요. 배럭 더블 111인데 이게 진짜 배럭 더블 111, 배럭 더블하고 패스트 패스 막 이런 거 진짜 약간 그 좀 다른 개념이에요. 팩 더블하고 다른 개념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빌드고 이 빌드는 지금도 많이 쓰는 빌드예요. 지금도 오바락 아니면 이 빌드 많이 쓰죠. 서치 출발해 주시고요. 11.5 항상 반시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예, 뭐 크루시필드에서 자주 하고 거의 모든 맵에서 자주 합니다. 상대 정도 저그예요. 명령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SCV 준비 완료. 당력 확인. 자, 일단 설치 봐주시고요. 작전 준비 완료. 그러셔야죠. 명령을 내리시죠. 아, 저희 방 구매 주는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아마 예. 일단 서치 해주세요. 이러면 이런 보세요. 5시의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러면 제가 항상 반시계로 그래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치 하나 더 내보내주셔야죠. 이러면 5시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5시의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러면 자 보세요. 아, 물론 7시일 수도 있어. 근데 5시의 확률이 되게 높아져. 이러면 자 위치는 저는 11시만 봤는데 제가 5시의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5시죠? 저금 5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30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이겼지만 졌다. 저 증거를 한번 다녀오죠. 빨리 엘리 시키고 점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마음은 좀 안 좋네.